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해가지고 가운데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이 열악한 평창 이 지역에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 회원들이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의료봉사를 나오게 됐습니다. 이제 저희 직원들이 사회공헌 기금을 모아가지고 의료봉사하는 곳마다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. 보다 보니까 인근의 의료시설이 거의 차로 한 30분가량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한참 들어왔고요. 지금 진료하다 보니까 멀리 제천까지 가서 병원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먼 길이지만 와서 병원 가시기 힘드신 분들 진료하게 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